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오늘 강사의 하루라는 타이틀로 브이로그 형식의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 오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촬영을 하면서 강의가 있는 날 강사의 하루는 어떤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구독자가 200명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 막 구독자 막 0명에서 10명 되고 막 20명 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명이 되는 날이 올까 했는데 왔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200명 기념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카메라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중고로 파나소닉 LX10이고요. 이건 지금 카메라 새로 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휴대폰보다는 화질이 낫겠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화질로 영상을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 오시는 구독자분들도 미리 반가운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교육이거든요.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고고! 여러분, 저는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건물이. 저는 교육 끝나고 오후 교육이 있는 곳 근처에서 혼자 식사를 하려고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가 허밍이라는 카페고요. 바로 앞에 이런 호수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뷰가 괜찮은 곳이네요. 혼자서 식사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좀 여유로워서 노트북 작업도 하고 할 수 있는 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빵이랑 음료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차 먹으면 좋겠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매실차? 매실차를 좀 진하게 해서 달라 그래야겠다. 그리고 옥차라떼도 맛있겠다. 생과일도 맛있겠네. 여기 식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밥도 있네. 맛있겠네. 이런 거 먹을까? 낙지덮밥? 낙지덮밥이 11,000원에 먹기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자리값이겠지만 스타도 없고 파스타 먹을까? 졸릴 것 같은데. 콘이랑 딸기잼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가 어제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사실 진짜 밥 먹고 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순대국밥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은데 참았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좋은 말이 있네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오늘이 나에게 또 얘기해보자. 오늘이 나에게 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오늘의 나에게 또 얘기해보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나에게 사랑한다 얘기를 아끼지 말라. 라는 얘기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메리카노엔 이런 케이크나 스콘이 잘 어울려요. 첫 끼입니다. 점심, 아침 겸 점심. 강의할 때는 주로 밥을 막 더부룩하게 먹진 않아요. 특히
특히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해야 되거나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웬만하면 굶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속이 많이 상하죠, 아무래도. 근데 배도 많이 안 고픈 편이에요, 강의하기 전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너무 더부룩하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1시 22분인데 제가 3시 반까지는 교육장에 도착을 하는 게 여유로워요. 4시부터 교육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교육장이 차로 6분 거리더라고요.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을 카페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제안서 작업이랑 또 업무 처리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업무는 일단 내일 이따 교육 오후에 하는 과정은 오늘 오전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다 완료가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제가 매년 대한교육협의회라고 고등교육연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4월 달에 2차 수 정도 강의 의뢰를 해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원고를 보내드려야 돼요. 교육 자료라던가 인쇄물이라던가 또 뭐 등등.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 교육에 있을 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주셔서 그 메일에 대한 회신을 좀 바로 드리고 교육 강의안과 제안서를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있고 이렇게 죄송해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서 보내는 시간? 혼자서 밥 먹는 시간?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온전히 강의 때나 사전에 강의 전 미팅 이 정도만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뿐이지 그 외 시간에는 특히 프리랜서 강사일 경우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을 위한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막 시끄러운 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막 새로운 사람을 되게 외향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딱 첫인상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있긴 한데 꼭 그런 것만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또 의외로 트리플 A형이어가지고 혈액형을 다 믿진 않지만 그 A형이라기보다는 저 자체가 내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들이 다 외향적이진 않거든요. 성격이. 꼭 강사가 외향적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중간 두 가지 성격을 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마음 편한 시간, 제가 좀 선호하는 시간은 좀 조용하고 그냥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수다 떨고 이런 시간이 좀 좋고 그리고 또 혼자 있고 혼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강의하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 외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후천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발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저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오늘 있을 강의는 어떤 교육이냐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시죠. 그 지역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경기도 쪽에 있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전임 강사의 형태로 위촉 강사로 일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는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제 교육의 강사로 교육을 지원을 해주는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교육 주제는 나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켜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자, 즉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1년에 몇 시간, 몇 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교육이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작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그 지침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올해 제가 이 지역의 항공회의소의 전임 강사의 형태로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스타트였는데 오전에 오후에 교육이 있고요. 오전에 지금 방금 교육을 하고 왔고 오후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CS만 하는 건 아니고요. CS 강의를 주로는 하지만 CS 교육 말고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조직 활성화, 팀빌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강사로 일을 하고 또 인사 교육팀에서 일을 할 때도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사실은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이수를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 저는 보통 네이버 캘린더 이렇게 쓰고요. 강의 일정이라던가 개인 일정 그리고 강의 외 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팅이라던가 미팅, 또 조사하는 거, 또 뭐 편정 방문을 사전에 해야 된다던가 그런 등등도 제안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실제로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또 다른 컬러로 표시를 해주고 운동 개인을 만나는 뭐 약속 이런 것들 다 네이버 캘린더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걸 사용하는데 제일 편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면접 같은 이제 시범 강의가 하나 있어요. 보통 저도 사내에서는 사내 강사로 이제 인터뷰를 볼 때 강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모습을 이제 시범 강의로 하잖아요. 보통 20분에서 25분 그 정도의 시범 강의 형태로 면접을 보는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해도 이런 면접의 형태가 종종 상황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안서 보낼 때 어떤 업체 또는 기업에서는 우리는 제안서 말고도 실제로 강사님이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걸 요청을 해요. 일일성이 교육일 경우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시범 강의, 실제 강의하는 거를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의 장기간의 프로젝트일 경우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면접 중에 하나고요. 그 어떤 때보다 긴장이 많이 되고 오히려 강의, 실제 강의하는 때보다 평가를 더 신랄하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그 시범 강의 면접이 하나 잡혀 있어요. 면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업체에서 아웃소싱 업체고 제가 첫 회사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내 강사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프리랜서 강사를 할 때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아웃소싱의 특징은 한 회사에 현장 직원들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있던 휴폭이라는 회사도
스포츠 본사가 홍대에 있었지만 다른 현장 직원들은 각각 그 아웃소싱 되어 있는 현장에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내 강사가 반드시 거기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받는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웃소싱에서 사내 강사를 뽑는데 사내 강사를 굳이 안 뽑고 우리는 외부 강사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싶다. 지금 CS 교육이라던가 조직 팀빌딩 교육 또 법정 업무 교육 같은 거를 외부 강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라는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두 개의 대형 아웃소싱 업체를 전담으로 맡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시범 강의 일정도 다른 이제 아웃소싱 업체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아웃소싱 업계에서 동종 업계에서 좀 알아주는 규모가 큰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업체가 주로 관리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CS 교육, 서비스 마인드, 고객님의 스킬 교육을 이제 저와 같은 외부 강사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보내놓은 상태이고 담당자분께서 지난주에 연락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저희가 차수가 1, 2회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십 회, 5년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범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이 와서 다음 주에 그 일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정을 한 달 단위 그리고 한 2, 3개월 단위로 일정이 보통 픽스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단타성의 강의와 급한 번으로 교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항상 네이버 페이 같은 달력 어플을 통해서 제 스케줄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운동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게 저의 업무를 도와주는 하나의 서포터입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다음 주 월요일엔 제가 이제 고객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주제로 B2B 상담을 해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생겼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과연 많이 보실까 했는데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제 메일이라던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셔서 되게 신기하고 놀랐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일부러라도 연락 주신다는 건 사실 진짜 이 강의나 강사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열정이 고스란히 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라던가 이런 걸 괜히 뭔가 허투루 또는 쉽게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한테 문의 주시고 궁금한 거 여쭤보실 때 다 물어보시라고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듣고 제가 경험한 거에 한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카카오톡이랑 또 인스타그램이랑 메일로 지금 문의를 되게 꽤 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제 이런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되게 감사하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강사분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8년 정도 강사로 일을 하면서 나름의 저의 노하우와 또 저의 그런 정보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경력, 경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만의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의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거야. 이거는 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90
연대 후반생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물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만 30대, 20대부터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런 환경에서,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근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이 길은 아닌 이런 부분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반드시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되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고민거리들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거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지금 매일 답장 드리는 것처럼 계속 시간 날 때 계속 소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CS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문의 많이 주시면 오히려 저도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메일로 정말 이만큼 장문의 메일로 저한테 궁금한 사항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멀리서나마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강사로서의 꿈을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응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카페에 나가서 카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오후 교육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쁘죠?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호수지? 무슨 호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요. 경관이 좋아서 많이들 놀러 오시는 것 같아요. 와, 이 반짝이는 강의 다니면 이렇게 전국을 많이 다니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거, 재미난 거 많이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모든 요일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재밌게 보내시길. 첫 구두 산 거 오늘 처음으로 신어봐 게시했는데 진짜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크게 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되게 편하고 좋아요. 오늘 교육장이 오후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페이신 긴 탁자 형태의 교육장이네요. 이런 탁자 형태의 교육장이 가장 어려운 형태의 교육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회의실 위주의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장이 교육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이따 봐요. 오후 교육 이제 마치고요. 이제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차가 굉장히 막힐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은 다 강의로는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네요. 맛있는 국밥 같은 거, 순대국밥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저녁에 친구 만나서 먹으려고 합니다. 2시간 걸리네요. 2시간 걸려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퇴근 시간 겹쳐가지고.
그리고 바로 제가 하는 행동, 이렇게 구두를 벗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GPS가 이렇게 구두를 벗고요. 바로 낮은 구두로 갈아 신어서 발 아픈 걸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심 안전운전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이 강사의 하루 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How do I feel about being a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